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끓게 했던 한 여중생 학교폭력 사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뉴스 봤습니다, 저도. 예,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선배와 1학년 동급생 2명 등 3명이 피해자인 1학년 여중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제주 MBC 뉴스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누시죠. 머리를 숙인 한 여학생. 앞에선 여학생이 목을 누르고 바닥에 주저앉자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겁을 줍니다. 이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됩니다. 폭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선배와 1학년 동급생 2명 등 3명이 학교 인근 주택가 건물로 데리고 가 폭행한 겁니다. 폭행의 이유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이 벌인 또 다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놀이터 등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며 40여 분 동안 폭행했다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게 때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에 폭행 신고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때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 폭행이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 같아요. 보복 폭행 사실이라면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유포된 SNS 영상에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이 벌인 또 다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서 보복 폭행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또 가해 학생들은 또이 또한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가해 학생들의 이제 그 진술이 복잡하니까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폭행을 사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 학생이 한 초등학생을 좀손좀 봐줘라. 이렇게 가해 학생에게 사주를 했는데 오히려 그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 거죠? 경찰은 입원 중인 피해 학생에 대해서 대면 조사와 더불어 함께 그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고 SNS에 폭행 영상을 올린 유포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주 자치경찰단의 한상진 경사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 얘기를 저희들이 좀 이제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우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런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물론 저 사안이 긴급하시에는 긴급신고 112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로 전화를 하면 되지만, 일단은 폭력 행위가 있은 후에 나중에 상담을 받고 싶다면, 뭐, 청소년 전화 1388,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 위클래스, 위센터 등그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가깝게는 보호자나 교사에게도 말하는 것이 혼자만 끙끙 앓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보복이 두려워서 학생들이 신고 전화를 이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좀뭐 신고를 해놓고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저 신고자를 노출시키지 않고 저 학교에서도 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 조사를 해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던가 아니면 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또저 신고자 고발자에 대해서 좀 이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신분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또한 일시 보호 등의 피해자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이번 사건은 폭행 영상이 있지만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네. 학생들 진술이나 카톡 내용 정도로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범죄의 첫 번째 입증 자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 진술입니다. 그 이 피해 진술을 토대로 또 목격자 진술 또는 아니면 저 카톡 내용 등이 얼마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증거로 쓰여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폭력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건 왜 문제가 될까요? 공유하는 걸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어떤 또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또 신속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 학생의 신상정보가 들어가거나 댓글로 피해자를 어떤 유추할 수 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그 이런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뭐 다른 네. 또 형태의 폭력들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보면 사이버 불링이라고 있어요. 사이버 불링. 네.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또 카톡 감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좀 특정인을 카톡에 초대를 해서 또 집단적으로 욕하고 또 부모님도 막 욕하고 또 다시 또 피해자가 그 카톡방을 또 나가면 또 다시 초대해서 다시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 예. 이러한 좀 사이버 불링 같이 좀 지능적이고 교묘화된 범죄 추세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사실 내 아이가 가해자일지도 모르고 피해자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혼자만 이제 끙끙 앓거나 아니면 저 친구들에게만 이런 사실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가깝게는 저 보호자나 교사에게도 얼른 이 사실을 알려서 상담을 받고 또한 또 경찰이나 학교에게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보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좀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이렇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 자치경찰단 한상진 경사님의 전화 연결이었고요. 댓글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울 유학생님 또 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에르메스님도 저도 애를 키우지만 참 무섭다. 저는 다시는 네. 이런 이 학교 폭력 뭐 이런 게 뉴스가 되지 않았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나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